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 엔터테인먼트 울트라 캡장 리얼 라이브 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7일입니다. 예, 여름의 더위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찜통 더위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 무진장 행복한 TV는 더위에 지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진장 TV를 통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곳은 해발 400m 산봉우리에 흐르는 계곡물이 맑고 깨끗한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에 있는 운장산 아래 맛바우 계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곳 맛바우 계곡 앞에는 또 맛바우 가든 산장이 있어서 또 닭백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대박 맛집입니다.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오셔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계곡의 정취를 느끼시면은 여러분 엄청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있어요. 네, 오늘 무진장 행복한 TV. 오늘 진안군의 명소, 진안군 정천면에 있는 맛바우 가든을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물놀이 하기에도 물도 깊지도 않고, 특히나 이 운장산 계곡에서 흐르는 이 시냇물이 정말로 깨끗하고 맑습니다.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급수. 네, 여기서 이 운장산 정기를 받고 자란 소종닭을 한번 그냥 찍어서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특히 이 맛바우 가든은 주인이 뭐 사장님이 다른 것은 다 안 넣고 엄나무만 넣습니다. 엄나무가시. 그래가지고 이 국물도 담백하고 고기 맛이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이 소종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맛바우 가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셔서 닭고기도 드시고, 그리고 노는 것은 공짜입니다. 예, 정말로 깨끗한 물, 여러분도 운장산 경기 받으시고 힐링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제 급하니까 한잔 하고요. 자, 한번 해보죠.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이게 다른 집보다 닭도 직접 키우고 뒤에서, 또 이게 막 여러 가지 약재 안 넣고, 여기는 우리 형수님은 엄나무만 넣어서 삶아, 엄나무를 많이 넣어서 이 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요. 이 또 닭백숙 이 묵은지와 같이 먹어요. 조금 그냥 살짝.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요즘 더워서 먹는 걸로 좀 영양을 보충해야. 저도 사실은 뭐 먹방 할 수 있고, 뭐 닭도 기본적으로 한 혼자서 세 마리는 먹을 수 있고, 라면도 한 봉에 한 번에 뭐 12개까지는 제가 먹어봤었는데, 또 몸을 좀 빼야 되니까 제가 또 운동을 해야 돼서 먹방에는 제가 요즘 손을 안 대는데,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제대로 한번 먹방, 맛있게 먹는 법, 또 왕창 많이 먹는 법 한번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생 리얼 먹방. 오늘 또 닭백숙을 먹고, 또 치즈를 구워서 술안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생 리얼 요리의 대가님께서 또 이렇게. 야. 또 잘라놓은 것만 이거? 그대로 근데, 조기를 놓지. 이거 벗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잘르네. 네, 이것도. 예, 마트에 가면 파는데요. 이거 구워먹는 치즈가 있습니다. 구워먹는 치즈로 사서, 그, 절대, 예,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달고나 우리 어렸을 때 뽑기 그 하는 것처럼, 예, 국자에다가, 이야, 기가 막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 휴대용 이 버너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예, 국자 위에 아까 자른 구워먹는 치즈를 이렇게 놓습니다.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지글지글 한번 먹어. 지글지글 바로 먹으면 돼. 끝나버리겠네. 네, 지금 치즈를 국자에 달구고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요리가 또 탄생해가지고 지글지글 지금 끓습니다. 네. 구워 먹는 치즈가 또 술안주로는 또 딱 좋습니다. 먹어요? 하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구워야 되네. 더 구워야 돼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This is very delicious. 와, 짠 하우츠. 예, 엄청 맛있습니다. 식감이 장난 아니네. 딱 좋아, 딱. 아, 이 맛이구나. 야생 리얼 가스레인지에 치즈 구워먹기.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극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 요리이기 때문에, 이건 숙련된 셰프님이 이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절대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해서도 안되고 흉내내서도 안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달고나 해먹던 걸로. 이야, 이 치즈는 임실 치즈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임실군에서 나오는 임실 치즈가 구워먹는 치즈가 있거든요. 그걸 마트에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술안주로는 끝납니다. 이게 예. 와우. 셰프님도 하나 드십시오. 아, 이 풍미가, 스멜, 이 향이, 장난 아니네. 근데 이 구워먹는 치즈가 좀 비쌉니다. 와. 진짜 쫄깃쫄깃하네. 예, 이렇게 먹다가는 뭐 그냥 엄청 먹겠네.
맥주 먹을게. 응, 맥주 먹을게. 좀. 어? 완전 고급지다, 이렇게 하니까. 어?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 맛있는 것 같아. 와. 이제 다 가져. 이건 남은 거예요? 슬프네. 이뻐. 나 내주로 혼자 다 먹어. 집에서 앞뒤로 통째로 먹어. 근데 아까 이게 요만 요구만 요만한 거 네 개 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이거 하나, 요만한 게 5,000원이기 때문에 That's very expensive. 너무 비쌉니다. 타이쿠일러 너무 비쌉니다. 근데 맛은 최고입니다. 원더풀, 팬타스틱. 야생 리얼 먹방 무진장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천 맛바우 가든 내과에서 오늘 힐링을 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늘은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멍을 때리면서 음이온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먹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셰프님 제대로 모시고 왔네. 이 셰프님은 정말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고 진짜 요리면 요리 뭐 기타면 기타 못 드시는 분이었고요. 양 코넬이라고 딱 보시면 숀 코넬이 닮았습니다. 양 코넬이 치즈만 구워온 지 약 40여 년 이분이. 오늘은 먹방 구워먹는 치즈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야, 또 한번 먹겠습니다. 진짜 감미롭네. 그대로 베리 소프트 앤드 촉촉. 예. 겉촉, 속촉. 겉도 촉촉하고, 속도 촉촉하고, 면서 부드럽고. 이리 와. 이리 와. 애들은 이쪽으로 와라. 애들은 와라. 빨리 와, 빨리. 아가, 얼른 와. 얼른 와. 예, 애들은 와라. 자. 어른은 가고 애들은 와라. 빨리 보고. 네. 네. 네, 오늘 무진장 TV와 함께하는 자선 콘서트 치즈 나눠주기 오늘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올 거 그랬다. 애기들이 좋아해. 진짜 맛있네. 이거 대박이네. 저 오늘 너무 맛있네. 기름이 이게 지글 지글 끓는구나 이렇게. 아.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깨끗이 씻어서 반납해야 돼. 우리 이 맛바우 가든 아주머님한테는 제가 또 응분에 제가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방송을 해주신 맛바우 가든 그리고 지난 군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